사랑꾼 부부가 만드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족발.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의 호흡이 담겨 있답니다. 젊어서 들어와서 한 27년 정도 하고 있어요. 아, 27년? 예, 예. 그럼 27년은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? 아, 그럼요. 어머니, 그러면 여기 간판에 이 족발을 먹으면 봉사기가 네.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좋아질까요? 족발 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족발 먹고 봉사기 좋아졌다는 사람 많아요. 아무래도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살 발라주고 하면 봉사기가 더 좋아진다고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거든요. 사장님 부부의 사랑이 담겨 특별한 비법 없이도 맛이 좋다는데요. 뜨끈하게 잘 삶아진 족발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기만 하면 완성! 부부 사이도 족발도 기분에 충실했을 뿐이랍니다. 이름하여 사랑의 족발! 그 맛이 유달리 쫀득하고 달큰하다나요?